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3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내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셔서 2000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려고 오늘도 부족한 종을 주님의 마이크로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경제난국과 연병이 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보호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그날 마라나타를 부를 수 있는 알곡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일곱령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방송국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종들이 마음껏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이 복음이 널리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귀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기름 부음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믿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무엇을 들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죄인들을 안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냥 건성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책을 붙잡고 이 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성경 안에는 영혼 을 구원시키는 새 언약의 말씀이 있고 심판과 몸의 구속을 이루는 새 일의 말씀이 있고 새 언약과 새 일의 말씀을 통과한 자들이 들어가는 새 천년 안식이 있고 거기에 들어간 성도들이 백보자 심판을 하고 영원무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무궁 세계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오늘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도 성도님들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길 걸어가면 안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옛 언약이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알게 합니다. 그 율법에서 이제 새 언약의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새 언약의 말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셔서 우리 속에 들어가기까지 너희가 나를 믿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영원 구원만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늘나라의 시민권 주셨는데 이것으로만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으로 다 끝났다고 주기도문 없애자고 하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하나 벗겨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씨 뿌려놨는데 그 하나님이 열매 맺어서 그 열매 거두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뿌려놨습니다. 봄에 뿌려놨습니다. 가을에 이제 추수하실 것입니다. 죽정이를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추수하십니다.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길을 걸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은혜 시대는 무조건 순전히 공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 환난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합니다. 알곡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잘 믿었는데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렇게 헐헐 불이 탔는데 믿음으로 모여서 뜨겁게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땅끝까지 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땅끝입니다. 대한민국 유다민족 이 대한민국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중인이 되리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대한민국 해 뜨는 나라 동방 해 뜨는 나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민족입니다. 1905년도에 을사보호 조약을 하고 70년을 계산하면 하나님께서 일본에게 채찍을 들고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70년 되니까 1975년도부터 박정희 대통령 서서부터 우리나라의 보릿고개가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풍년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자 되면 더 머리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곡이 되면 고개를 숙입니다. 죽정이는 고개를 들고 있지만 알곡은 고개를 숙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다 돼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버쩍 들고 가니까 누가 물어요? 사탄 마귀가 물어버리는 거예요.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사탄 마귀가 자기 것으로 물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알고 새 일을 알고 천년왕국을 알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알고 그 다음에 영원무궁세계로 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왔다리 갔다리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풀무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알곡으로 만드는구나 하면 이 나그네 생활 속에서 사는 동안에 이 고난의 풀무가 나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 그치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갑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황금보석 꾸민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가야 할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버리고 가는 WCC로 가는 하나님의 종들은 얼마나 자기 주인 버려버리고 옆집 신랑이 건강하고 돈 많으니까 옆집 신랑 따라가는 마지막 시대 시드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연대도 모르고 에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듣지 않다가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으니가 겁이 나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면 완전히 찾지. 그러다가 종의 말 안 듣고 걸어가다가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하는 그 모습 보지 않습니까? 성전이 타버리고 그것을 지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고레스가 해방령 내려서 모든 성전 지을 돈 다 줘서 성전 짓게 하는데 거기 간 사람은 알곡입니다. 성전 지으러 간 사람은 알곡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속에서 해방돼서 거기서 안주하고 있는 사람은 죽정입니다. 그 마지막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이 시대를 지금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짓고 잘 짓고 잘 지으라고 우리 집 영원한 집 가기 위해서 내 육신의 집 마음의 집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허영에 덜떠서 그거 모르고 갑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헛다리 믿었잖아요. 세상에 헛된 거 믿었잖아요. 부자 되는 거 믿었잖아요. 돈을 믿었잖아요. 세상 것만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리 가라예요. 금세 하나님의 말씀 아는 척하고
성전문 나가면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누굽니까?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누굽니까?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왔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죽어도 살겠고, 지금 돌아가신 분은 죽어도 살겠고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영혼 구원 받았기 때문에 반쪽짜리 구원 받았습니다. 완전한 구원 받은 게 아니고 반쪽짜리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자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날에 육체를 입어서 이 땅에서 백보좌 심판 때의 심판을 받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알고 되는 자는 공동묘지 가지 아니하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알곡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멀찌감치 보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록을 멀리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달리고 싶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르시고 가셨어요. 그 보혈 흘려주신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록을 마지막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계시록이 영원한 복음, 새 생명 찾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것을 차버리고 유다서까지만 걸머지고 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마귀의 짓입니다. 사탄마귀는 마지막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테레비에 나오는 것을 잠시 봤는데 우리나라 왕이 사는 그곳에 촬영을 했는데요. 거기에 천장에 보니까 용이 있는데 그 용의 발톱이 몇 개입니까? 용의 발톱이 몇 개로 알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용은 세상 임금입니다. 뱀이 커서 용이 됐습니다. 세상 임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이지 않는 영물입니다. 그 용의 발톱이 7개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한 3개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용은 세상을 군림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성도들을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그런데 세상 임금을 알지도 못하고 사탄도 알지도 못하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얼마나 애타시겠습니까? 옆에서 사탄 마귀가 나를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져서 주야로 나와 같이 다니면서 해코지 하는데 그 사탄마귀의 정체가 없는 줄 알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당상이고 하늘 날아가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 시대에는 무조건 어린아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고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자라나면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되고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알아야 하고 찾아야 되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먹고 사는데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데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것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돌아서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어린아이 수준으로 언제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유다서까지만 오겠습니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에게 불러주셨어요. 이제는 그 불러주셔서 은혜 받은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불러주셨는데 그래가지고 불러주신 자 중에서 빼내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빼내어 주셔서 영원한 복음 먹으라고 영원한 복음 가지고 알곡 만들어서 데리고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빼내어 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고 빼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마지막의 은혜. 새 일이 뭔지도 모르고 새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걸어간다면 성도 될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있으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괜찮습니다.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며 물이 너를 엎을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전천후의 사나이, 전천후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나를 데리고 가실 것을 믿습니까? 그럼 공부해야죠. 말씀 봐야 되죠. 고난의 길 가야 되죠. 이 나그네 길, 이 40년 광야의 길에서 내 더러운 것 다 쏟아내고 거룩한 자 되어져서 변화되어져서 신랑 되신 예수님 올 때에 영혼 구원 받은 자만이 아니고 영육 구원 받은 자가 되어야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험과 티가 없어야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레미야 31장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안식으로 가는 오늘 제목이 안식으로 가는 새 언약과 새 일입니다. 새 언약과 새 일입니다. 이 새 일을 몰라서가 아니고 이 새 일을 이단시했어요. 계시록을 이단시했어요. 그런데 21세기에 계시록을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셨어요. 계시록과 예언서를 설교할 줄 아는 자가 충성된 종이에요. 마지막에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서를 가지고 계시록과 맞추어서 전해줘야만이 성도가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영혼 구원 받았고 이제 영육 구원 받아야 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 받아요. 그런데 반쪽 자리 구원 받아요. 영혼 구원만 받았잖아요. 반쪽이잖아요. 육체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육체 구원 받아야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잖아요. 네? 다 내려놓으십시오. 50년대에 통성지도 하니까 이단이다고. 60년대 방언하니까 이단이다고.
70년대 아멘 하니까 이단이다고. 80년대 큰 교회 지니까 이단이다고. 자기가 못하니까. 이단 이단 소리 하다가 끄트리에 자기가 이단에 걸려버린 거예요. 계시록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알파와 오메가 장인데. 끄트리에 오메가 장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매도하겠습니까? 더하든지 빼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여기서 재앙 다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섭지도 않은가 봐요.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금강석 철필로 내 가슴에다가 쓰고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3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홍해바다를 앞에 놓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고 모세를 따라서 홍해바다를 건너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모진 훈련 다 받았는데 마지막에 애굽을 사랑하고 유턴해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법궤를 메고 20세 젊은이와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 새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 바벨론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새기십시오. 말씀 새기십시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라도 축정이 되지 아니하고 알곡되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지 아니하고 심판대까지 놔두고 우리 알곡만 자라라 자라라 하고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시는 그 소리가 안 들립니까? 은혜 시대에 성령님 주셨고 환난 시대에 일곱 영 하나님의 영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응원해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일곱 영 하나님, 일곱 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체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연약해서 모르는데 그 성령님은 미리 가서 다 만들어 놓고 계세요. 미리 가서 다 이루어 놓고 계시는 그 일곱 명의 하나님의 역사. 읽으니까 아무것도 몰랐는데 허버드 대학교에서도 이 계시록 못 풀었고 칼빈도 못 풀었고 루터도 못 풀었는데 무조건 읽으니까, 이 계시록 말씀 무조건 읽으니까 바보같이 순종하니까 일곱 명 하나님, 지혜 하나님, 총명의 하나님, 모략의 하나님, 재능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판결의 영까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금은 뭐예요? 세상 끝나면 다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죠. 신랑 되신 예수님 곧 오십니다. 저는 엔조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엔조이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자 봐라, 조금 있으면 그래도 될 거니까 조금 있으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더 떨려요. 준비해야죠. 더 말씀 봐야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일곱 명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3장 9장에
계시록 말씀 세 개라. 이사야 25장 6절 8절에 오래 묵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니 오래 묵은 포도주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먹으면 죄가를 다 도말해 주신다 그랬어요. 선악과의 재질이 다 뽑힌단 말입니다. 그거를 읽어도 읽어도 몰랐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죄가 사해지니까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서 쭉 보면 창세기 1장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의 역사가 주마던 것이 열리는 거예요. 용이 발톱이 일곱 개가 맞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러시아 일곱 나라를 용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강대국입니다. 지금 전부 다 공산국가에 빠졌지 않습니까? 공산국가의 가짜 종한테 WCC가 거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마지막 일곱째 머리 러시아가 올 것인데 깨달지 못하고 지금 걸어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 분주하게 강대국은 지금 머리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때리까 내일 때리까 모레 때리까 강대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이 일곱 발톱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거를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용하고 짝짝꿍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내가 피 흘려서 몸부려서 너를 사랑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 예, 음녀 돼버렸어요. 바벨론 교회가 돼버렸어요. 순금등대 초대교회가 돼야 되는데 화려한 바벨론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마음의 안식을 가지십시오. 몸의 안식을 가지십시오. 천년 왕국 지상 안식을 가지십시오. 무궁 안식을 가지십시오. 순서도 몰라요. 어떻게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진지도 몰라요. 새하늘과 새 땅은 있는데 에덴 동산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에덴 동산에 가서 천년 동안 사는데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가르쳐줘도 안 들어요. 세상 것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늦었습니다. 빨리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먹으세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무조건 계시록 말씀 읽으세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야 내 눈이 열릴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영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영의 입술이 열릴 것입니다. 영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알곡들을 전통에 감춰요. 화살통에다 감춘단 말입니다. 그 화살을 쓰셔야 되는데 마지막에 쓰십니다. 화살통에 감춰요. 말씀이 안 나와요. 전부 다 감춰줘서 말씀 안 가르쳐줘요. 배울래도 배울 수 없어요. 5개월 환란 딱 터지면은 그때의 전통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알곡들을 쓰십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변화체 되어져서 주님 것이 바꿔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종이 간곡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님들은 이 말씀 전할 때에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록 말씀을 귀담아 그 계시록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왕권 받습니다. 왕권.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영원 구원 받은 자는 영원 구원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노릇도 못합니다. 그 나라 백성입니다. 영원 구원 받아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육체 구원 받아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는 방법은 육체 구원 받는 것은 선악과의 재질을 뽑는 것은 계시록 말씀 읽어야 됩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계시록 말씀 읽어야지 이 선악과의 재질이 뽑힙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읽으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하나님의 영이 열어주셔서 예언서를 읽게 합니다. 아멘?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헛다리 짚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제목 따라서 새 언약을 알고 새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사복음서를 안 믿었어요. 새 언약을 안 믿었어요. 계속 독사의 자식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가 또 무엇을 안 해요? 새 일을 안 해요. 계시록을 안 봐요. 이거면 다 되는 줄 알고 계시록을 발로 차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알곡이 적어요. 노아 때 여덟 식구고 요단강 건너갈 때에 여호수아 갈렙과 20세 젊은이만 갔어요. 이제 마지막에 14만 4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알곡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여기에 합격하려 그러면 내 모든 것 내놓고 하나님 말씀 걸머줘야 됩니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누가 빨리빨리 많이 먹느냐 그거에 승부가 걸려져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매우 가깝습니다. 돈 사랑하지 마십시오. 일만하게 뿌리 된다 그랬어요. 세상 거 사랑하지 마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러주셨는지 어떻게 하시는 건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나는 노숙자였어.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일만하게 뿌리다. 나는 빌렸었어. 무덤까지. 주님의 갈보리 그 언덕,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우리 주님이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우리 사랑해 주신 그 모습 생각하면서 첫사랑 때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처음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 첫사랑을 다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